살림은 잘하세요. 네. 음식도 잘하니까 가끔씩 방학 때 이제 일주일 정도 아이를 내려다 놓는데 다른 거는 이제 불만이 전혀 없대요. 네. 근데 이제 물어봤더니 저희 어머님이 거의 이제 드라마를 끼고 사시는데 작가 수준이세요. 보다가 이제 둘이 이복 남매 거야. 딱 하면 이복 자, 오늘 저기 남자가 뺨을 맞으면서 끝날 거 하면 딱 뺨 맞고 끝나고. 근데 하루는 내려갔더니 아들이 거기 옆에 딱 붙어서 이제 같이 보고 있는 거야. 근데 일일 드라마는 막 불륜도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. 애가 보기에는. 그럼 거기서 이제 막 너 왜 누구랑 바람 폈어? 뭐. 할머니 바람이 뭐야? 우리 부부란 말이야. 설명해줘. 다른 여자가 왔지. 저 나쁜 여자야 저거. 지금 저 남편 뺏으려고 해.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보고 저건 제발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. 어, 그게 좋아. 바람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. 네, 그거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또 고스톱 좋아하세요. 아, 좋아. 그건 기본이지. 저희 아들도 엄마한테 배웠습니다. 그렇죠. 예. 활동이 좋죠. 예. 제 아들을 거의 한 3, 4살 때부터 조기 교육을 하셨어요. 아, 저런 저런. 예. 그래서 이제 둘이 방에서 막 깨르르 하고 있어서 가면은 컴퓨터 막고. 막고. 엄마 앉아 있고 제 아들이 무릎 위에 앉아서. 할머니 이거 먹어 하고 있어요. 할머니 오늘 2,300원밖에 못 샀어요. 할머니 잘못 내면 똥 싼다. 똥 싼다. 그 하루는 둘이 그러다가 아들이 진짜 심통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나오길래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할머니 돈 5천 내가 잃었어. 5천. 야 괜찮아 그거 게임이야 괜찮아. 집에서 이제 할머니랑 통화할 때도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막 신나가지고 이거는 할머니가 4억 따놨다 빨리 내놓아라. 제 아들이 빨리 대전 가야 된다는 거예요. 할머니가 4억을 따놨기 때문에. 그러니까 제 아내는 그걸 보면서 현실 감각이 너무 없어. 제발 어머님 다 좋은데 저것만은. 그러니까. 그러나 이제 가면 워낙 잘 봐주시니까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. 저한테만 이야기하는.